우리 시장 지난주 금요일도 약보합권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3개월째 걷고 있는 이 기분, 박스권에 갇힌 채 상단도 하단도 크게 증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은 장 초반에는 나름 상승을 보였다가 장 후반에 갈수록 약해지는 전강 후약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0.09%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빨간불을 켜주긴 했습니다만 후반에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면서 1%대 지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에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고요. 3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비중도 계속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총비중 격차가 1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낮춰졌다라고 하고요. 이날 장에서 주인공은 사실 은행 관련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들 대부분은 은행과 금융주 쪽에서 나왔고요. 밸류업 발표와 관련해서 금융주들은 좋은 주가 상승을 보였던 반면 그 전날에 테슬라가 엄청난 폭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대형주들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못한 채 꽤나 잠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장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날 증시에서 긍정적이었던 은행과 금융주 위주로 담아갔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수급이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오아시스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이슈와 섹터 단에서의 흐름들은 어떠했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아시스로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금요일장 이슈 크게 세 가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52주 신고가를 대거 발표를 했던 이 은행과 금융 관련주들 이날 장에서 KB금융이 8%대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발표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은행 관련주들에게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줬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JB금융지주도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과 함께 올해 이 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테마성의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총 2개 경영권 분쟁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을 시켜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고려 아연 쪽의 상황을 보시면 오늘 자사주 공개 매수 결과가 최종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고려 아연 이제 어느덧 장중에 시총 13위까지 진입을 하면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예림당과 대명 손우그룹의 경영권 쟁탈전도 계속 해서 가치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장에서는 관련해서 TA홀딩스와 예림당이 두 자릿수 이상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이미 황제로 등극한 고려아연 이날 장도 10% 추가 상승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SSD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 관련해서 최고 수혜 섹터로 이날 장에서는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2차전지 관련주들보다도 이 SSD 혹은 ESS 관련주를 함께 지켜보자 지난주 금요일 같이 점검을 해드렸었죠. 이날 장에서 역시나 큰 폭의 상승을 이쪽 섹터에서 보여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함께 1조 원대 AI 서버용 이 SSD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파두와 함께 이 ESSD 모듈에 필요한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에이징랜드가 20%대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DI 그리고 파두까지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ESSD 쪽의 섹터 흐름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변동성 추가적으로 우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성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부터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프트업이 이날 장에서는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승리 여신 니케가 중국 외자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간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고 이날 중국 쪽에서 외자 판호 발급을 부여한 15개 게임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 시프트업의 게임
게임이 포함이 되면서 오늘도 긍정적인 주가의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었던 TY그룹주들 이날 좀 해제가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공시와 함께 시간의 상한가 갔던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함과 동시에 증권가에서 추천하고 있는 주간 추천주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는 크게 두 가지만 챙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기업들 그리고 3분기 실적과 맞물려서 실적의 전망이 상향되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이죠.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하나증권이나 하나투자증권, 키움증권에서 동일하게 내밀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시장이 우려감을 갖고 있던 부분이 해소가 됐는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기존의 수요 부진과 관련해서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도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유럽향의 매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투에서도 농심을 주간 추천주로 선정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와 GM의 동맹 기대감과 더불어서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 우리가 지켜볼 종목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간 추천주는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 긍정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증권가들의 시각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말 사이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전 세계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혹시 오늘 증시 안에서 좀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미리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겠죠. 첫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쪽에서 매일같이 러시아가 북한군을 계속해서 전장에 투입하고 있다라는 현지의 상황들을 전해오고 있는데 어제도 민간 트럭으로 북한군을 최전선으로 수송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우크라이나 쪽의 입장이 밝혀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최근 SNS에서 굉장히 뜨겁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진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 배가 고픈가, 뭐 임무가 뭐냐, 무기를 버려라 이런 기본적인 군사회화들이 대거 수록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을 만나게 된다면 아마도 투항을 촉구하기 위한 전단지도 배포하고 생포할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둬서 우크라이나 군들에게 이러한 명령어들을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SNS에서 주말 사이에 뜨겁게 떠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컸던 이슈는 이스라엘과 이란 쪽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란의 군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에너지 쪽에 이런 시설들은 타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증권 그리고 유가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해당 부분 또한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사실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됩니다. 말 그대로 슈퍼 위크라고도 불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수 태양의 넌 나만 바라봐가 있다면 이번 주 증시는 난 너만 바라봐, 난 미국만 바라봐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도 대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지만 사실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함께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그리고 연준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와 함께 미국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이 이번에 함께 발표되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챙겨보시고요. 2000년도 이후 지난 24년 동안의 코스피, 계절적인 요인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10월 달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가오는 11월은 조금은 기대치를 높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월의 평균 상승률은 지난 24년 동안 -1%대를 기록했지만 연말로 갈수록 확실히 긍정적인 수익률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11월은 전체 12월 기준으로는 월 기준 최고치의 수익률을 보여왔던 한 달이니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1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증시를 준비해야 될지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맞물리면서 굉장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11월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 월요일 우리 증시의 분위기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국내 증시에 이어서 뉴욕 증시 시그널도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일단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홀로 소폭 올랐습니다. 0.56% 강세였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주간 기준으로 다우와 S&P 500 지수 각각 2.7%, 1%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나스닥은 그래도 살아남는 분위기였죠. 0.2% 강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빅테크 지난 금요일장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다 상승했는데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훈풍 받아가면서 3%대의 큰 상승률 기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단행을 했었죠. 이번 주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전면전 우려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스라엘 총리 보복 이후에 약속 지켰다,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 이야기했고요. 미국에도 이 공격을 사전에 통보했다라면서 조금은 어느 정도 약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이었다라는 그런 전망을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게 끝이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란 부통령 적절한 시기에 비례되는 대응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복 공격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이전과 다르게 파멸, 복수 등 강경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 금요일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보복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 이상 상승했는데 일단 이란이 다시금 보복하는 게 즉각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에 국제 금값은 계속해서 오름세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0.3%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난주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히트맵 함께 보고 계신데요. 오르고 내린 종목들 사이에서 유독 M7, 빅테크의 주가는 상승세가 강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일제히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연 이번 주 이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훈풍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29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알파벳이 가장 먼저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하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애플과 아마존까지 이번 주 대거 실적 발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단 포드도 28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이미 앞서서 GM은 실적 발표 이후 긍정적인 흐름을 탔었죠. 과연 포드도 동일한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일단 월가에서는 지금 포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 같다면서 20억 달러 비용 절감 목표 있다는 건 잊지 말아야 한다. 조금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로는 8, 9월 수치를 보니까 재고가 좀 많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29일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29일장에 바로 주가의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스타보드 밸류의 지분 확보 이후 이에 따른 변화가 화이자 측에서 입장 변화가 나타날지 그런 컨퍼런스 콜에 특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MD는 엔비디아와 현재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AMD의 가이던스가 엔비디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AI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실적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메타 30일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하는데요. 예상보다 약한 중국의 이커머스 광고와 미국의 대선 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래도 호실적 기대해볼 만하고 리스크 대비 보상도 적절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월가의 지배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시간 또 같은 날 공개하는데요. 애저가 핵심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애저였는데 이 애저의 성장 동력이 잘 살아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 애플이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합니다. 아이폰 16의 판매에 대한 코멘트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아마존도 그날 공개를 하죠. 아마존 웹서비스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매출 중 상당수는 소매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소매 마진율 성장이 가속화할지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는 만큼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 외에도 이번 주 주목하셔야 될 내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용지표, 물가지표, 중요한 경제지표는 다 나오는데요. 일단 28일 각종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제조업은 지금 위축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 실마리라도 보일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9일에 9월 9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죠. 30일에는 10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함께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게 되고요. 목요일 일정도 함께 보실까요? 계속해서 고용지표 이어지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10월 챌린저 감원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굉장히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지표 중 하나인 9월 개인소비지출 PC 가격지수와 함께 개인소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대망의 고용 보고서가 되겠죠. 10월 비농업 신규 고용과 실업률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되는데요. 지금 각종 고용 보고서 그리고 물가 지표가 함께 공개되는 한 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에 따라서 연준에 대한 그런 금리 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빅테크의 실적 발표도 대거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런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겠는데요.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전략들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